하나, 둘. 접으로 가니까 뻗으러 가는 게 아니라 접으로 가는 거예요. 아래쪽으로. 아래쪽으로 접으러 가는 거예요. 구독! 좋아요! 안녕하세요. 옥두기 3분 캬 레슨 시간입니다. 세상에서 가장 쉬운 스윙을 배우고 있습니다. 세상에. 백스윙 접어. 다운 스윙 접어. 끝. 풀스윙 끝. 오늘은 연습법을 좀 알려드릴게요. 정말 뭐 여러분들은 매번 제 영상을 올려드리면 그걸 배우고 나서 될것 같이 막 하루만 연습하면 될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. 어떤 레슨 내용은 습관이 돼야 돼. 그래서 여기에서 잘 느껴봐야 돼요. 정말 작은 스윙으로 오른손 접어. 내가 지금 왼손 접어를 하는지를 잘 느껴봐야 돼요. 근데 이때 치고 났을 때 내가 오른손을 꽉 잡고 있다면 이건 아무래도 오른손에 의해서 공이 쳐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뭔가 오른손이 놓칠 뻔했어. 이러한 느낌의 연습을 놓치라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오른손 접어. 왼손 접어. 그래서 거의 오른손이 놓는 그런 느낌. 놓으라는 건 아닙니다. 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여기서 하나, 둘, 접으러 가니까 뻗으러 가는 게 아니라 접으러 가는 거예요. 아래쪽으로. 아래쪽으로 접으러 가는 거예요. 엄지가 뒤쪽으로 향해도 돼요. 접으러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제로 골프 스윙은 여기까지는 오른손이 쭉 끌고 올라가 주지만 여기서부터 낙하할 때는 왼손으로, 뭐 자유 낙하는 아니지만 왼손에 의한 낙하가 이루어져야 돼요. 그래서 오른손에 의한 접어, 왼손에 의한 접어에 의해서 그냥 스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옥 선생이 스윙이 뭐 간결하다, 뭐 제가 생긴 게 짧아서 그럴 수 있지만 접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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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해요. 우리 지난 시간에 치고 돌리고 아니면 접고 돌리고 그거 했잖아요. 그것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 정타율도 굉장히 높아집니다. 아시죠?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거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. 지금까지 옥두기 3분 키아 레슨 시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